자,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동력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력이란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19 이 발생되기 전에 이 온라인 예배가 과연 성경적이냐, 신학적으로 그렇게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맞느냐? 한쪽에서는 절대로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주장이 있었고, 그 한쪽에서는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인터넷 예배도 그래 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논쟁의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냐? 자연스럽게 모일지를 못하니까 온라인 예배가 최선책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앞으로 다양한 일들이 생길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그렇게 가지고 모든 것을 접근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지역 사회의 이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 거리두기,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은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어. 모이기를 싫어한다, 이런 성향이 되어 있어. 왜냐? 뭐 교회 안 나가도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뭐 얼마든지 핸드폰 하나만 가질 수도 뭐 전국 세계 다 볼 수 있으니까 점점 바빠지고 귀찮아지고 시간이 없고 피곤하니까 이제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잘 모이지를 않는다,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 드렸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거의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서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렸던 그것이 너무 그립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은 하루속히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표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집중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름하고 함께 사역하려, 그래서 함께 237 나라를 복음하겠다고 나가는 선교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는 월, 화, 목 저녁 9시에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 붙잡고 333 정시 기도 운동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그렇게 들어가면 앱에서 또 이렇게 앱에서나 홈페이지에서나 333 정식 기도 클릭하면 접속이 됩니다. 기도 제목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그렇게 예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33 정식 기도에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이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한번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너무 바쁘게 살아왔고 정신없이 그냥 마치 종교인들처럼 반복
반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스케줄 따라 정신없이 다니는데 이번 이렇게 짧은 기간도 아닌 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예배의 이 중요성, 정말 내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과 동역자의 중요성, 성도 교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도리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 18장에는 동역의 축복을 누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 이후에 지금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에서 뭐요? 여호와 닛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 어떻게 해가 멈추고 다리 멈추고 어떻게 이 아말렉을 이깁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도대체 인간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함께하는 자에게 역사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승리를 축하하면서 모세가 자신에게 맡겨놓았던 이 부인 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본문에 보면 오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을 만나게 되는데 모세는 이 중요한 그야말로 이제 여기서 사역적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동역.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또 함께하는 동역의 축복 이걸 누리면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자기 혼자 못해, 자기 주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합해서 같이 서로 동력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번에 이렇게 동력하는 습관이 안 된 분들, 치유되는 시간 되기 바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모두 다 24제자가 무슨 말이냐, 24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올해는 복음 치유와 24제자라고 하나님이 이 응답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모두 다 복음으로 치유되고 그 다음 뭐요? 24제자 저분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저분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제자요. 누가 봐도 복음적인 체질이요. 완전히 하나님 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인정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영적 일심동체입니다. 1절로 4절 봅니다. 1절에서 4절 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며더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 시내산에서 이제 근처에서 진을 치고 지금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가 모세가 맡겨놓았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모세의 가족은 출애굽기 4장에 이미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출애굽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자신의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애굽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애굽으로 향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려 했어요. 이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문제 원인을 발견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두 아들의 할례를 실행한 거예요. 두 아들의 할례를 구약 시대 할례란 말은 하나님과 언약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 언약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상징이 할례였어요. 모세가 아들의 이 할례를 잊어버렸어요. 할례를 놓쳐버렸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이 맞는 순종,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언약적 순종을 바탕으로 모세는 출애굽 사명을 멋지게 감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교회의 이 시스템과 맞지 아니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이 온전한 순종, 언약적 순종, 언약과 방향이 맞는 그런 순종,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나는 안 맞아,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이 교회 흐름은 언약적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경신해야 된다.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다. 본문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역사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재상이었던 이드로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잠시 헤어져 살고 있던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이후에 보면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이 성경 주석서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은 형인 아론의 조언으로 십부로와 두 아들이 애굽에 함께 가지 않고 이드로에게로 되돌려 보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저 생각에는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 아니니까, 이방인들이니까 지도자로서 지금 출애굽시켜야 될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가족이 있다는 거지. 혹시라도 그것이 시비거리가 될까 싶어서 아마 아론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 생각이에요. 그런데 본문 7절 위에 보면 재밌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장인과 가족을 만나자마자 간단한 안부 인사 후에 모시고 장막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쫙 이 모세가 이 장인과 함께 포럼을 했어요. 독특한 것은 뭐냐? 장인 이 이드로가 모세 포럼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이 하셨구나. 깊은 감동. 다시 말하면 큰 은혜를 받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 찬양했다. 11절 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를 통해서, 사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큰 감동을 그렇게 받고, 장인이 한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주 말하면 예수 영접하고, 어쩌면 말하면 영접하고 간증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한 거죠. 그리고 함께 번제와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서로 무슨 말입니까?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서로 그야말로 떡을 나눴다. 성찬식을 한 거예요. 일심동체. 그래서 교회는요, 성찬식을 한다. 예언기에서 성찬식 같이 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몸을 함께 먹고 주님의 피를 함께 마셨다.
성도의 원리스예요. 완전히 한 가족이란 뜻이에요. 일심동체. 이것이 신앙인의 참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재수없어, 저 사람 나 딱 밥맛이야, 이 다 부정적인 불신앙의 사단이 물음하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 가족이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 한 가족이, 그 초대교회가 서로가 교제하고 니꺼 내 것이 없어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서로 내어놓고 서로 소통했어. 이게 성도예요. 일심동체. 이 신앙인의 참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화평케 하라 그랬죠. 서로서로 화평, 서로서로 사랑한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희생제사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이 그야말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성찬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그래서 누가 와도 아무리 성격이 이상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래도 성령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서 하나 안 된다. 그걸 둘 중 하나는 가짜가 있어 그래요. 절대로 성령의 사람은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으로 한 그리스도로 한 공동체. 교회는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교회예요. 하나됨의 축복. 그 서로 그립고 서로 보고 싶고 가족이 그렇잖아요. 안 보고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은 게 가족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의 교제예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이 팍팍 자라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이 말은 복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이 말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한다 이 말은 천국 백성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복음 은혜를 받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면요, 원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될 수밖에.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예요. 특별히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서 볼 수 있어요. 사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홍해 사건, 마라의 선물 사건, 만나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 이걸 연속되는 사건 속에서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엄청 지쳐 있었어요. 뭐 사건만 오면 불신앙하니까 계속 시비하고 떼어들으니까 얼마나 모세가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뭐 대화를 마음 터놓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했다. 장인이 가족이잖아요. 장인 이드로 등장했다. 큰 힘이 솟아난 거예요. 그동안에 말 못했던 그 속에 있는 모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막 속 시원하게 그냥 다 내어놓는 이런 통로가 됐어요. 이드로가, 이드로 장인. 장인 이드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 역사하심을 다시금 포럼을 막 신나게 한 거예요. 힘있게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다. 또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실적 역사를 직접 드리면서 뭐가 생겼냐? 여호와 신앙이 확실하게 생겼어. 아, 정말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앙.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신앙,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앙이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여호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여호와라고.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여호와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나와요. 그 여호와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호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 지금 이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여호와의 신앙을 확실히 가진 것처럼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말씀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소문으로만 듣는 수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정도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서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었는데 완전히 사람 바뀌어버렸어. 이방인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바뀌어버렸어.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성품, 그 습관, 문화 완전히 복음적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에는요 이렇게 포럼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가족도 언제 포럼했어요?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이번 기회에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오늘 보니까 아 집사님 그 가족들 다 얼마나 그 4대 집을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중요성, 가정교회, 가정예배 이거 회복해야 돼 이번 기회에. 그래서 함께 처음엔 좀 어색해요. 근데 어색할 거 없어. 이번에는 뭐 온라인도 예배 같이 드려야 되니까 저절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끝나면 끝내지 마시고 계속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족 예배, 가정 예배 그렇게 드리세요. 그러면서 포럼 하세요. 서로 포럼.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지만은 그런 내가 언약 잡고 믿음에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포럼하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는 부족했는데 아야 이대로 장인이 봤을 때도 그 초창기 왔을 때 처음에 도망자로 왔을 때 모세의 모습 보았잖아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도망자. 이 연약한 사위를 말이요 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사용하는 그 하나님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어요. 그 연약한 그것이 더 자랑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랬다고. 연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뭘 멋진 것만 하려 하지 마시고 연약한 부분을 자랑하는, 서로 내 부족한 부분을 말할 때 서로 마음이 열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능하면 서로 대면 접촉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가능하잖아요. 지금 온라인 전부 지금 온라인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전부 다 온라인이에요. 세계 지금 각국 지금 정상 이 회의도 화상 회의로 그렇게 이 코로나 19 대응 전략을 짠다 그래요. G20 정상 이 회담도 화상으로 진행한다. 화상 회의로. 이렇게 서로 화상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화상으로 지금 직장 출근도 못하고 서로 다 집에 있으면서 화상으로 그렇게 업무 파악하고 서로 논의하고 하고 있어요. 카톡을 통해서도 우리가 포럼이 충분히 될 수가 있죠.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영적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서로를 살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셔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심 동체의 언약적 공동체로 멋지게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력의 리더십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너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너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 곁에 서 있느냐. 자, 하룻밤을 이제 지난 이 장인 이드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하루 종일 모세가 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남자만 60만이니까 그냥 여자들 아이들 뭐 아이들 하면 200만 명이 넘는 한 도시잖아요. 한 또 200만 명 정도 되면 뭐 200만 명. 근데 그런 200만 명이 함께 움직이니까 그 안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요. 뭐
도둑질부터 해서 뭐 살인이 안 나겠어요. 무슨 일이 안 생기겠어요. 뭐 200만 명 움직이다 보면 얼마나 일이 많이 발생하겠어.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모세 혼자 해결해야 돼. 지도자는 모세밖에 없으니까 모세에게 가서 해결을 받아야 돼. 그러니 하루 종일 백성들의 어려움을 다 들어줘야 돼. 양쪽 다 들어줘야 돼. 피고 원고 뭐 그렇잖아요. 서로 주장하니까 그 결과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칠 수밖에 없어. 하루 종일 재판해야 돼. 뭐죠? 언제 그냥 뭐 과부가 걸려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이드로 장인이 본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한마디로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일을 감당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드로는 모세에게 지금 동력의 리더십을 제안한 거예요. 동력의 리더십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는 장인의 충고대로 중간 지도자들인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오십부장 그리고 십부장을 세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요? 1,000명 담당할 수 있는 사람, 100명 담당할 수 있는 사람, 50명 담당할 사람, 10명 담당할 사람, 이 단위별로 그 나눠가지고 책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은 그들 스스로 재판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큰 일만 모세에 가져와서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영적 뭐요? 규모와 질서가 다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중간 지도자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특징이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기준은 초대교회 시험 일곱 집사의 자기 기준과 일맥상통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3장에 가서는 3,000명으로 그냥 불어나요. 그리고 막 확확 성장하니까 교회 안에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죠. 사도들이 직접 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 막 정신이 없어. 본질 사역을 할 시간이 없어.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중직자들을 세웠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이때 스데반 빌립 집사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런 집사, 거의 다 순교했지요. 이런 일곱 집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사역 전파하는 일에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 리더십은 동력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동력의 리더십, 동력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동력해서. 독불장으로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서로서로, 특별히 교회 직분이 이런 동력의 리더십을 꼽히는 통로입니다. 동력의 리더십은 특징이 뭐냐? 책임과 권한을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한 사람이 다 하면 안 돼요. 다 돌아가면서 서로서로 다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의 분량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좀 빠져도 뭐 되겠지. 나나야 뭐 없어도 뭐 교회에 뭐 사람 많은데 뭐 이 생각 자체가 완전 사단 속임수예요. 톱니 바퀴가 돌아가면서 이빨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가 하나 빠지면 바로 안 돌아요. 더덕더덕 그래 소리가 나지요. 한 사람에 빠지면 되겠지 아니에요. 삐걱거립니다.
얼마 못 가서 멈춰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구경꾼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구경꾼의 자리. 뒷짐지고 구경해 어쩌는가 보자. 구경만 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열정 가지고 함께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면은요, 직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누가 쉽게 이래 해라 저래 해라가 아니에요. 저절로 하게 돼서 성령에서 같은 성령이니까 똑같은 성령이 같이 기도하면 다 한 바퀴 다 자발적으로 이 당연하게 돼요. 당연성. 당연히 안 해야 되게 돼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갈등하고 뭐 맞냐 맞냐. 아, 성령이 하나인데 기도 한 사람은 안 했고 한 사람은 했다는 증거예요. 한 사람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 순종했다는 것이고 한 사람 안 했다는 거 자기 생각. 말씀 말 관심 없고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존심, 내 틀 그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걸림돌이 돼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누가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했는지, 누가 들보를 얹고 누가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는지 일일이 다 언급함에 나와 있어요. 마치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다 도는 것처럼 구석구석 누가 감당했는지 세밀하게 밝히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동력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영혼교회가 뭐 부흥됐다 뭐 계속해서 뭐 성장 역사를 나게 될 것인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거. 전부 다 동력의 결과예요. 동력. 이 영혼교회 모든 현장은 동력의 현장이요. 제가 이렇게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 부서들이 이 부흥되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너무 모습 보기만 해도 은혜 같아.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로 영혼 사랑하는 렘넌트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기쁨으로 헌신한 모습들,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고 의뢰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동력의 축복을 여러분이 모든 사회 현장에 누려야 돼요. 내가 와 나는 동력이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만과 같이 함께 하는지 못하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동력할 수 있는 성품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렇게 교회 오면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혼자 자라고 부모 없이 자라고 또는 사랑 못 받고 자라고 없이 자라고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속에 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이 하나 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사회성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 속사람이 건강하면 괜찮은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 뭐 의식을 많이 해야 되고 체면 문화 속에 살아가지고 열등의식, 비호식 이런 것들을 막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만큼 상처 많은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표정이 제일 굳어 있어요. 밝질 않아요. 뭐 조그만 화를 팍팍 내요. 여러분 그 미국 같은 데 말이죠. 이런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가 여러분 뭐 유머 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위험한 일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뭘 위험하다 뒀다가 막 그 사람들이 뭐 놀라짝 놀래가 그 뭐 카메라 비춰가지고 뭐 웃게 하는 이런 그런 영화 그런 장 쇼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거 한 번씩 보면서 놀래는 게 있어. 야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 속에 저런 장난을 쳤다가 하면 내가 화를 안 냈겠나 그게 내 많이 느껴져요. 저분들 웃어요. 깜짝 놀랐는데 카메라가 저를 비추는 지금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장난이다 하는 거 보면서 그냥 웃고 말아버려요. 이야 참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이다. 내가 볼 때 한국 사람 저를 포함해서 거의 90% 이상 화낼 거예요. 그 정도로 깜짝 놀라고 위험스러운 그런 것들을 그렇게 웃기려고 자기들이 만들어 가는데 외국 사람들 다 웃어요. 하나같이. 야, 참 내면이 건강하구나. 우리는요 약간만 해도 그냥 화를 내고 그 제가 제 성격이
얼마나 치유받아야 되는 걸 언제 알 수 있냐? 운전하면 느끼죠. 뭐 싹 들어봐. 입에서 그냥 욕이 나도 모르요. 주여. 그 운전하면 성질 다 나온다 하잖아요. 운전하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혼자 있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이 동력한다는 게요, 동력이 말이 쉽지, 이게 뭐 1년 동안 같이 한다, 2년을 같이 한다, 10년을 같이 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청년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 절대 자연스럽게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마다 갈등이 많잖아요. 교회마다 시위 많잖아요. 사단의 역사하죠. 이간식이죠. 영적으로 은혜 못 받지요. 그러니까 막 분별 리가 없지요. 이러니까 부흥이 되나요? 안 되지요. 우리 여운교회는 여러분 태영아, 여아, 유아, 유치, 유년, 소년, 중등, 고등, 대학, 청년회, 남녀, 전도회, 재직회, 당회 모두 전문기관 우리 지금 영어 예배부, 중국어 예배부, 러시아 예배부, 지금 일본어 예배부, 지금 스페니스 이 다섯 개가지 이 다민족이 지금 뭐 예배를 통역을 매 예배 때마다 하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요즘 적응 안 한다더라고. 내가 보고 주일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도 안 와도 통역실에 쫙 앉아있어요. 다 원리 주 안에서. 전부 다 서로가 하나 되어졌어요. 교회의 이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통역의 축복을 누리면서 2020년 영계 모든 우리 청지기들, 직분 맡은 자들, 동료의 축복을 누리면서 멋진 희생 작품, 평생 간증할 수 있는 작품 만드는 직분의 완주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계 각국에서 그 노하우를 요청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모델적 대응을 잘하니까 이런 웃을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국난 극복이 취미 나라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겪었고 그때마다 그 위기를 잘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런 위기 극복의 바탕에는요. 어떤 정신이 있느냐. 바로 우리 민족이 이래도요, 함께의 정신이 있어요. 함께의 정신. 우리 민족이 그래요.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늘 당하기만, 역사상, 역사적으로 당하기만 했지, 다른 나라를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당하기만 했어요. 계속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기 올 때마다 함께의 정신. IMF가 왔을 때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금이랑 금 다 내놓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서로 힘을 합쳤어. 함께의 정신이 있다. 전 국민이 힘을 합쳤어. 국난을 극복해 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것에도요, 국민의 대다수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글쎄요, 뭐든지요, 함께 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가족들도요, 뭐 어려움이 왔다. 가족이 똘똘 뭉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가족끼리 서로 핑계대고, 서로 책임증가하고, 가족끼리 서로 그렇게 따지고, 싸우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지. 문제 왔을 때 똘똘똘 뭉쳐서 함께 딱 하나가 되면요, 어떤 문제도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나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삶에도 함께 동력할 때 참된 승리의 이 결과를 얻게 돼요. 함께 할 때. 이 성령의 성품은요, 함께 하는 성품이에요.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그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절대 남을 그렇게 막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막 판단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언제든지 함께 하는. 그 피스메이커. 골로새서 4장 11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한 자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언급하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그랬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그렇게 이야기했어. 뭐 바울이 뭐 골로새 4장, 고린도서 16장, 이 로마서 16장의 그 내용 그 안에 인물들을 쫙 이름을 다 밝히잖아요. 바울이 그 힘든 사형하면서 함께 동의했던 자, 함께 위로자, 함께 사랑받던 자, 친척, 가족, 그 쫙 실제로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과 같이 그렇게 동역한 동역자들 다 밝혀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동력으로 펼쳐나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느 기관의 부장이다. 그런 부장이 뭐, 거기에 선생님들, 그 일을 하나 다, 그 함께 서로 다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원리스 이루는. 기관장이 되면 그러한 이 축복이 있어요. 동력의 축복. 그걸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계세요. 과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렇게 원리스 되어 하나 되고 있구나.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영적 정체성. 쉽게 말하면 영적 자존심이에요. 신경전을 벌린다. 내가 갈등한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이 자존심 상해야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원리스 되지 못하고 하나 되면 저 형제를, 저 자매를 품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제가 오늘 좀 옷을 처마 입고 왔는데, 이거 어느 장로님이 선물한 거예요. 내가 조금 특이한 옷 입고 올 때는 그 장로님이 내게 선물한 옷이다 그려보면 돼요. 왜냐? 그 장로님 나를 되게 사랑해. 우리 교인도 장로도 아닌데. 목사님 그이 내가 양복을 만들면서 목사님에게 맞춰. 아니 그건 자기가 없다. 이게 다 설교하는 것을 다 자기 다 보고 있어 이거든. 그러면서 늘 괴상담하고 그 내가 오늘도 그러더라고. 자기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하지 마. 왜 다른 목사 이야기를 해? 그렇게 나를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배우려고 그래. 자꾸 올 때만 뭘 들으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돌아가면서 너무 감동받고 다 집에 가서 또 묵상하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선물을. 근데 야, 목사가 무슨 어떻게 이런 별난 게 이거 되겠냐? 목사님은 가능합니다. 목사님은 그래요. 아멘 하고 그냥.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어지는 축복, 때로는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영적 정체성, 우리 영계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삶, 함께 교제하는 삶, 함께 서로 포럼하는 삶, 함께 서로 나누는 삶, 주 안에서. 그래서요, 아름다운 동력,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갈 때 열매 맺는 그 열매가 뭐냐? 동력의 축복입니다. 오늘 밤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동력 축복.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삶 속에서 동력자가 많아. 나 기도의 동력자가 많아. 성도의 포럼할 대상이 너무 많아. 내가 받은 응답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형제가 너무 많아. 이 행복한 사람이. 또 그런 간증들을, 그런 포럼들을 받은 은혜를 내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형제가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포럼 안 된 사람은요, 그거는 크게 회개해야 돼요. 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서로 포럼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로 동력하며 나가는 이 아름다움. 그리고 교회에서는 외롭다, 뭐 우울증 이거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갖다 주는 이 완전히
찌꺼기예요. 그런 거 보세요. 다 치유받아야 돼요. 예배드리면서 이제는 정말로 다 이 구겨진 부분, 어두운 부분, 모두 부정적인 이런 생각, 체질, 이 비판적인 체질, 이거 전부 다 사단이 주는 가라지.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치유하고, 하나 되는, 그리고 이런 은혜를, 여러분, 직분이 나 힘들다, 나 외롭다가 아니고, 직분이 정말로 축복이구나. 동력의 축복을 나도 오늘 한 해에 시큰 누려보자. 그래서 서로 먹고 교제하고 서로 내가 늘 말씀드리라고 재직 세미나 할 때마다 기관장들은 밥을 사라. 그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 기관장들은 하나 되는데 힘쓰라. 자리를 제공하고 서로 모여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봐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말들을 제가 많이 하죠. 그걸 제가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 가든지 그렇게 서로 원리시대고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통하여 이 모세처럼, 이 이드로처럼 동력의 축복을 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력의 축복,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정말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적 리더십, 동력의 리더십, 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주님이여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기관들이 살아 움직이며 붕대어져서 이삼필 나라 살리는 이 교회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 또 온라인 예배드렸지만 주의 성인께서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두 다 영적으로 소통되어지고 영적으로 치유받고 영적으로 포럼하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가정들이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이 가정들이 다 24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하게 서는 그런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